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에 말한 바 고성제를 저 섭취세계에서는, 세계 이름이 섭취세계요. 섭취세계는 동북방이요. 고성제를 저 섭취세계에서는 혹은 능겁탈이라, 겁탈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겁탈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선우가 아니라고도 이름하며, 고약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죠. 사람을 울리는 것도 그 괴로운 거죠. 울리는 거. 어떤 총각이 나를 울리네 하는 그 노래가 있죠. 능겁탈 비선우. 그게 비선우라요. 사랑, 오달 사람을 괜히 사랑해가지고 고통당한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비선우라. 혹은 다 공포, 공포가 많은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가지가지 희론이라 이름하며, 혹은 지옥의 성질이라 이름하며, 혹은 진실의 도리가 아니라고 이름하며, 혹은 탐욕의 짐이라고 이름하며, 탐욕의 무대기, 부담, 탐욕의 그런 짐이 바로 고통이란 말이죠. 혹은 신중한, 깊고도 중한, 뽑기 어려운 뿌리, 뿌리 중에는 고통뿌리가 가장 힘들지요. 뽑기가. 그래서 신중한 뿌리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마음을 따라서 굴르는 것이라 이름하며, 괴로움은 마음 따라서 괴로움이 자꾸 흘러가고 있죠. 굴러가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근본이 공한 것이라 이름한다. 괴로움이 있지만은 괴로움 자체가 본래 없는 거요. 고성 본공이라. 고도 본래가 없는 거죠. 고성이 본공이라. 이런 말은 잘 안 쓰지요. 이런 말은 들었지요. 유마경이나 어디나 보면은 그저 죄성이 본공이란 말 나오죠. 죄의 성질도 본래 공했다. 고의 성질도 본래 공한 거요. 본래가 있는 것 아니요. 악몽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악몽 속에서 고가 있지, 깨닫고 보면 그게 없는 거라요. 그래서 근본공이라고 해요. 근본이 공한 것이다. 그렇게라도 아는 것도 참 다행이죠.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아는 것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아이 이거 본래 없는 거라고 부정할 수 있는 마음이 태어날 수도 있고, 마음이 큰 용기가 있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울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생겨요. 마음속에 블랙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모르면은 깨치지는 못했을 망정, 그렇게 알고라도 있어야 하거든. 그렇게 모르면 전혀 거기 시달려가지고 해낼 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인생을 거다 그냥 송두리째 다 바쳐버려요. 그러면 참 따분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법문이 가장 필요한 거죠. 여러 불자여, 말한 바 집성제, 고집성제를 저 섭취세계 가운데는 혹은 탐착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악성판, 나쁘게 만들어진 것을 성판이라고, 판자입니다. 심력 건자요. 나쁘게 이루어져서 마련된 그런 번외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과악이라, 허물악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속질이라 이름하며. 속질이란 말은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그 번외의 결과가 손가락 끝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따갑죠. 그와 같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 번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속질이에요. 신속해요. 밥은 그냥 먹어도 속질이 아니죠. 밥은 먹어가지고 한참 먹어야 배부른데, 번외는 그보다 더 빨리 전달력이 강해요. 그래서 속질이라 이름합니다. 제트기 같이. 혹은
능 집취라, 능이 집착해서 취함이라 이런 말이야. 혹은 망상 생각이라도 이런 말이야. 혹은 유과 결과가 있는 거라고 말이야. 유과라고도 이런 말이야. 유과 전과 작과 모두 과가 많이 있는데 그 과일이 원래 절에서 나온 거랍니다. 옛날 절에 스님들이 2조 500년 동안 손님들 접대 가려니까 다른 것은 없고 그 것이 가지고 쌀 가지고 말이네. 온갖 과일을 만든 거예요. 떡 외에 떡은 다른데 마실에서도 막 배로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손님한테 접대를 하는데 절에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과, 정과, 약과 모두 그런 것은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절에서 나온 과일이라고 합니다. 절날 때 그것이 좀 많이 하지요. 유과, 정과, 약과 뭐 이런 종류가 많은데 나는 모르겠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그것이 이제 찹쌀 이렇게 개떡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서 그다가 쌀 튀겨서 나락 튀겨서 한 것이 그 뭡니까? 그게 유가요? 그런 거 절에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에 중이라 해서 그걸 변호하시나 나도 과거 유식한 그 노인들한테 들은 말이요. 절에 것이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나 듣고 아는 사실이요. 옛날 스님들은 그 굉장히 2조 500년 동안 배불 정책을 당할 때 논사고 밭사고 이렇게 살림을 모으려고 말이죠. 누룩도 만들고 막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딱종이도 만들고 말이죠. 심지어 것이 저 산에 가서 명학동지는 그 저 산에 자리 때마다 다 벗겨가지고 자리를 비가지고 그것도 다 뭘 빗자루도 만들고 뭐 바구니도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누룩을 저장해 놓고 누룩 뜯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논산 것이 영천 은혜사에 가면은 누룩 뜯어놓은 그 누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천 은혜사만 해도 옛날 사천석을 했습니다. 금호, 영천, 하양, 칠령 그쪽이 다 영천 은혜사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데 토지개혁 해가지고는 다 그냥 없어져 버렸죠. 혹은 유가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무가설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이름하며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번외가 엄청나서 번외의 세력과 번외의 그 여러 가지 내막이 아주 참 말할 수 없어 일구 난설이라 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혹은 무가취라 이름하며 가히 취할 수 없다고 내가 설명을 잘하는구만요. 청량국사도 그런 설명이 없는데 사실은 내가 멋지게 설명을 잘 붙였지 실제는 이런 책에도 그런 설명이 낱낱이 없어요. 딴 말만 했지 그렇게까지 뭐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혹은 유전이라 이름합니다. 유전이라서 흘러가는 것 윤회, 윤회를 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성자를 저 섭취세계 가운데는 혹은 불퇴전이라 이름하며 열반의 도리는 불퇴전이요. 혹은 이언설이라 말을 떠난 것. 실상은 이언, 열반의 그 자리는 문자도 없고 언설을 떠난 거요. 그 자리는 여여부동한 자리.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피고 지극히 밝고 지극히 부동한 자리죠. 혹은 원양이 없는 것이라고도 이름하며 열반 정멸을 말합니다. 멸제 혹은 열반의 그 자리는 가장 흘러갈 수 있는 조화할 수 있는 존재 가흘락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견고한 것이라 이름하며 필경 견고요 혹은 상묘 최상 미묘한 것이라 이름하며 상묘가 열반이요. 열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더 좋은 것 있으면은 나와봐라고 해봐. 더 좋은 건 없어요. 혹은 상묘라 이름하며 혹은 이치라 온갖 탐진치 우치 번외를 떠난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멸진이라 이름하며, 그래서 무여열반은 멸진이죠. 온갖 고통과 생로병사를 다 떠나버려서 멸진 무유여, 멸진 무유여라고 나오죠. 멸진하여 남김이 없다. 천수경에 하려면은 하나도 여분이 없이 남아있는 것 없이 모조리 백겁 격지죄 일념 돈탕제 여화 분고초 멸진 무유여,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정멸의 도리요. 멸진하여 나머지가 없다 말, 남아있는 것이 없이 모조리 송구리체 전부 다 없어진 자리 멸진이요. 그래서 대멸진정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이 대멸진정에 들었어요. 혹은 원악이라, 악을 멀리한다고도 이름하며, 혹은 출리, 해탈을 출리라 하죠. 벗어남이라 이름하느니라.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도, 이제 도성제요. 고멸도 성제를 저 섭취세계 가운데는 혹은 이언이라, 말단한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무쟁이라 말합니다. 그전에도 나왔죠. 혹은 교도라, 도를 가지고 잘 지도하는 것, 가르치고 지도함이라 이름하며, 혹은 잘 회양함이라 이름하며, 구화산에 가면은 그 지국대사가 계시던 그곳을 회양각이라고 하죠. 이 향자를 써야 할 건데 돌릴 회자에다가 이 향자를 썼어요. 이 향자 회향가 지국대사 대학 직지 이거 쓰신 곳이 거기에요. 구화산에. 구화산은 우리나라 신라 때 교각 스님이 거 가서 지장보살이 되었죠. 구화산, 중국의 구화산. 우연히 그 가가지고 그 만났어요. 지국대사 계시던 회향가. 이 회향각이 아마 이 자리에요. 이 자를 그렇게 썼을 거예요. 잘 회양한다 말이죠. 잘 회양하선 도는 그야말로 번뇌에서 해탈로, 속박에서 속박을 벗어나는 걸로 회양을 하죠. 또 나쁜 세계에서 좋은 세계로 회양하고, 또는 것이 저 중생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회양하고, 작은 것을 크게 회양하고, 또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회양하고, 회전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해서 제대로 잘 향방을 제대로 잘 정하는 것이 그게 회향이죠. 끝을 잘 맺는 것도 회향이죠. 내가 공을 복을 짓고 덕을 쌓고 공을 세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다 회향이라. 남에게 돌려줄 줄 아는 게 회향 아니요? 보살들은 회향이 가장 기본이죠. 혹은 대선교라 이름하며, 혹은 차별의 방편, 도는 여러 가지가 차별 방편을 잘 밝히는 것이 도 아니요? 차별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도를 알면은 중생의 근기에 천차만별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잘 일러주고 도를 잘 전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차별 방편입니다. 어제 언젠가 뭐 칩장인가 뭔가 나왔죠. 칩장도 그게 차별방편에 속하죠. 칩장품에 나온다고 내가 칩무진장. 무진장이나 내가 칩장이나 같아요. 칩장, 칩무진장. 이런 장이라. 이게 다 차별 방편이요. 친장, 개장, 친개, 또 뭐더라. 아는 대로만 쭉 적어버려.
심쾌 다 못 찍었네. 신계 믿음과 계와 참과 교와 부분 또 염지 염과 지와 변 이런 거 영어들이 전부 다 차별방편에 속합니다. 억지로 주서 챙기려니까 이렇게 다 못 쓰고 생각나는 것부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열 가지 그 장, 십 무진장이라도 하고 십장이라도 십장품에 나와요. 십 무진장품에. 그런데 그 신장, 계장, 믿음 신앙심 또는 계를 잘 지키는 계의 갈무리 남부끄러울 줄 알고 재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참이죠. 참, 이 참자 참교 이건 재부끄러움이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거. 다른 성자와 위대한 사람의 비교를 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참교심 이건 남부끄러움이죠. 남부끄러움 재부끄러. 탐운 또는 보시 또는 지혜 또는 잘 기억하는 거. 요건 총기 다란이죠. 변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의 차별방편입니다. 집장 같은 게 저것이 다 도를 뜻하는 거예요. 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팔정도니 무슨 37조도니 혹은 차별방편이라 이름하며 혹은 허공과 같은 것이라 이름하며 저렇게 써놓으니까 보기가 싫어네. 비디오에서는 저렇게 나올 거 아니오. 행편없이 잘못 예? 예? 닦아버려야 지금 비디오에 나왔는가는 몰라도 예? 그렇게 써놓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혹은 허공과 같은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적정의 행이라 이름하며 고요한 행 도는 적정 수행이죠. 혹은 승지라 훌륭한 지혜라 이름하며 혹은 능요이라 이름하나니 능이 잘 아는 능요이라 이름하나니 모든 요이란 말은 진리를 잘 아는 것이 대승법이 다 요이에 속하지요. 능이 진리를 잘 안다 의자가 바로 도를 뜻하는 거지요. 중도 제일의 여러 불자여 섭취세계의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이와 같은 등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조복해 하느니라. 여러 불자여 이 사바세계에 말한 바 고성제를 저 요익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중담이라 무거운 짐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며 요익세계는 바로 동남방에 있는 요익세계요. 사바세계의 동남방 혹은 불견 고제는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 없으니까 불견이죠. 불견이라 이름하며 혹은 도적과 같은 놈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생로사가 다 고하니요 노사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애착으로 이룬 바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유전함이라 이름하 유전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피로 유전 피로가 다 고제요. 피로라 이름하며 혹은 악상상이라고 나쁜 모습 나쁜 상태가 고라 말 고랑은 좋은 것이 못 되니까
혹은 고가 자꾸 생장함이라 이름하며, 사람이 생장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 고통 속에서 간 세상 자랐다가 탄생했다가 자랐다가 늙었다가 죽었다가 뭐 그러는 거죠. 생장이라 이런 말이죠. 생장이나 징장이나 같은 말이죠. 혹은 일이라 이름 한다. 나 그런 칼날과 같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이름 한다.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집생제를 집성제를 저 요익세계 가운데는 혹은 폐교라 이름하며 혹은 혼탁이라 이름하며, 혼탁은 흐린 거요. 탁한 거, 오탁, 악세, 오탁이라는 오염이 침한 거죠. 혹은 퇴실이라 물러간다. 번외로 말미암아 정도에서 퇴실하지 않아요. 정도를 잃지 않아요. 혹은 무력함이라 이름하며, 집성제 때문에 다른 정법이나 다른 좋은 정도에 무력해지지요. 욕심이 있으면 그 정의에는 무력해집니다. 그렇죠. 사리사욕이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 정의도 이니 도덕도 다 무력해지잖아요. 혹은 상실한다고도 이름하며, 혹은 괴위, 어긋날 귀자 어긋나고 위반된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좋지 못한 불합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소작이라 이름하며, 혹은 취라 이름하며, 혹은 의욕이라 이름하느니라. 그게 집제지요. 모든 불자에 말한 바 고멸성제를, 멸성제를 저 요익세계 가운데는 혹은 추록이라 이름하며, 감옥에서 벗어나면 좋지 않아요? 지옥에서 벗어난 것은 열반한 추록과 같은 거예요. 혹은 진실이라 이름하여, 혹은 인안이라 이름하며, 인안이란 말은 어려운 고난을 벗어났단 말이죠.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처럼 난을 떠났다. 삼재팔란 다 떠난 것이 열반 열성제죠. 혹은 부호라 이름하며, 부호란 것은 잘 덮어주고 잘 보호해주는 열반이 우리 모든 그 도를 닦는 사람을 잘 감싸주지 않아요? 열반의 속에, 열반의 복음 자리에 들어가면 참 지극히 좋은 자리죠. 그래서 그걸 부호해 준다고. 엄마 품보다 더 나은 자리죠. 혹은 이야기라 이름하며, 혹은 수순이라 이름하며, 정도에 수순하는 거죠. 혹은 근본이라, 열반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제법의 근본이라, 제법 실상이요. 근본이라 이름하며, 법화경에서는 그걸 실상 요법이라고 했죠. 그걸 비유로 연화라고도 했고, 실상 요법 연화이죠. 연화는 그야말로 참 말할 수 없는 순수한 것이고, 때를 떠나서 꽃 중에는 제일 최고 근본이 되는 꽃이죠. 지금은 연꽃을 다 파내버리니까 말할 것도 없죠. 대도가 부문인데 뭘 파내기는 파내는지. 혹은 사인이라도 이름하며, 사인이라 하선 모든 원인을 다 벗어나는 거죠. 생멸의 또는 윤회의 생사의 원인을 다 벗어나는 거죠. 혹은 우위라도 이름하며, 혹은 상속이 없어지는 것. 상속은 좋지 못한 생멸인데, 생멸을 떠나는 것은 상속이 없어지죠. 기신론에 보면은 구상차제 지상상속 나오죠. 그런 걸 다 초월해야 열반을 얻게 되죠.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도 성자를 저 요익세계 가운데나, 혹은 달 무소유라고도 이름하며, 무소유를 통달한 것이라고, 그가 도를 지금 달 무소유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일체인이라, 일체법을 제대로 인가를 하는, 도보다 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일체법인이란 말이죠. 일체법인을 일체인이라고 한 거죠. 도는 일체법의 도장이 되는 그런 존재라 해서 일체인이라 이름하며, 혹은 삼매의 장이라 이름하며, 도는 도를 얻게 되면 삼매의 갈무리를
얻게 되잖아요. 삼매라는 정신통일입니다. 중용의 지성, 지극한 정성, 지성자리가 삼매죠. 혹은 광명을 얻는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불태의 법이라 이름하며, 혹은 능진유라도 이름하며, 모든 존재 3개 25유를 다 없애는, 다 떠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도를 능진유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광대한 길, 도보다 더 넓은 길이 없죠. 가장 편안한 길이죠. 맹자에는 이렇게 말했죠. 요 임과 이게 바로 도 아닙니까? 도. 도를 인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죠. 인은 바로 사람의 가장 편안한 좋은 보금자리. 맹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은 사람의 안택이다. 가장 좋을, 제일 좋은 편안한 집이다 말이죠. 은은 정이 옳은 그런 인과 의, 은은 사람의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이라고만 했지 여기같이 광대한 길이라고는 안 했죠. 광대한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 될 수 있죠. 좁은 길이면 그럼 바른 길이 될 수가 없죠. 좁은 길은 가다가 도적 만나면 피할 길도 피할 수도 없고, 갔다 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가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광대한 길이 바로 정도라요. 혹은 능조복이라 이름하며, 능이 조복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안원이 있는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유전이 아닌 그런 뿌리라고 이름하나니, 유전은 윤회, 윤회를 하지 않는 그 근본이 바로 도다마며, 여러 불자여 요육세계의 사성계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조복해 하느니라.